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약안인 성경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합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불신자들을 이기고 정말 멋있게 축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사용하자라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은 구원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보내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의 대속함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공중호세 잡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으로 사람들 끊임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합니다. 이 가짜 왕을 박살내신,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보좌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로 비유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메시지죠. 그래서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예수님 태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죽였지만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죠. 메시아는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사탄 마귀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종교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오히려 바알세불, 사탄 프레임을 씌웁니다. 자기들이 사탄이면서 오히려 상대를 사탄화시켜버리죠. 더 웃긴 거는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걸 경험하고도 매스컴, 미디어, 사람들의 말, 시대 분위기 거기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죽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알잖아요.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걸 정확하게 증명되는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탄의 방법이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인간들이 보는 거.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 복음 전해야 될 민족이 복음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방법이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라.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이면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 현장을 땅끝이고 내 가족이 땅끝이고 내 영적 문제가 땅끝이고 우리 선교 현장이 땅끝이고 모든 것들을 땅끝의 메시지로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게 하는 게 뭐냐? 종교성이거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순례자가 뭡니까? 지금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 신발, 옷 하나씩만 가져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맡길까? 아, 마실까? 그게 결국 인간은 인생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루 세 번 묶고 맞죠. 철마다 옷 입지만 늘 여러분 옷장 보면 옷 입을 거 없잖아요. 옷 그래 많은데. 저도 오늘 옷 정리한다고 열어보니까 겨울 옷 절반을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 매년 그래요. 그리고 저는 겨울마다 이렇게 안에 약간 기모 들어가 있는 청바지 같은 걸 사는데 그게 다섯 개 되더라고요. 매년 사요. 그리고 산 건 안 입고 맨날 입던 것만 입어요. 유명한 이렇게 스티브 잡스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트렌드가 요즘에는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앙드레 김도 그렇고 맞죠. 똑같은 옷을 사놓고 그것만 계속 입어요. 왜? 집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 뭘 잘못했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야 우리에게 정확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언약적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2, 3, 7. 우리 교회는 지금 1만 성도. 그렇기 위해서는 본당은 1만 성도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럴 준비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뭘 할까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뭘 할까보다 내가 무엇이 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남 말씀처럼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알고 스승을 알고 시간표로 하는 제자 그 제자하라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동역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사용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우린 끊임없이 뭐 체질이 어떻고 맞죠? 아니면 뭐 우리 집안이 잘못됐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 속는 겁니다. 모든 게 복음의 발판이고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험을 했다? 그럼 반드시 내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문이에요.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을 착각하면은 평생 그 걸림돌이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줍니까? 그만큼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거예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요셉보다 더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셉보다 더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요셉보다 더 큰 응답 누릴 거예요. 그냥 적으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왜? 요셉에게는 언약이 있었잖아. 그 답을 갖고 가면은 누가 뭐 잘못하고 틀리고 이상하고 뭐 힘들고는 안 중요합니다. 결국 다 지나가잖아요. 추운 겨울 다 지나갔습니다. 맞죠? 더운 여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아 구원이구나. 구원을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면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살리는 방법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 선교 갈 때 인천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촬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방법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방법, 우리 흔히 방법이라고 하면 이게 노하우잖아요. 어떤 방법. 근데 이건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싫은 사람 타켓이 있으면은 우리 인형 막 찌르고 하잖아. 주스를 거는 거예요. 살을 날리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좀 용한 귀신이 센 무당들은 이거 방법을 쓰면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방법한다. 이건 저주를 걸고 살을 거는 거고 지금도 남미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딱 초대교회 때 유대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의 방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사탄의 방법, 이 세상을 사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재의 가치가 증명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약육 강식의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살아봤자 이겨도 한계를 만나게 되고 염려 걱정이 잡히게 되고 지면은 실패와 상실감 그리고 상처 속에 이겨도 저도 결국에는 현실 지옥을 계속해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헤븐리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보좌의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6장 12절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의 보좌를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단의 12가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으로 선진국과 3단체를 장악해서 사탄이 경제로, 문화로,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보좌를 봐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공중의 보좌가 아니라 영적인 보좌.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보좌를 가르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 것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보좌와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3구3입니다. 맞죠? 좀 혹시나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보좌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보좌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이 정체성을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빼앗겨서 완전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삼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나시린으로 맞죠. 그 삼손에게 엄청난 달란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네피림, 창세기 6장, 사람의 외모,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완전 마귀의 종으로 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멋있게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사역하고 정말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멋있게 멋있는 모델적인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력, 내 입장, 내 주장. 아, 목사님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 많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말 많이 합니다. 십일조할 필요 없다. 교회 헌금할 필요 없다. 나도 주중에 뭐 목수 일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우리 함께 가는 거다. 그러면서 밑에는 후원 계좌를 등기하는 결국에 물질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끌어모으는 방법이죠. 그리고 뭐 목사님들 사례가 얼마가 적당하냐, 뭐 조금 줘라, 뭐 왜 받냐, 뭐. 그러니까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물론 매스컴에 비춰진 건 이렇게 뭐 대형교회 뭐 목사님들이 뭐 호의호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가보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작게는 6번, 많게는 8번 설교해요. 주일 설교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영적이고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가? 뭐 예배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이사님이 너무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면 돈 문제 해결되냐 하는 거예요. 돈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해결된다. 다 필요 없고 돈 문제 해결해내라. 내부 해결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안 했어요. 돈 문제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것만 평생 돈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중학생들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갖고 있대요. 어른들은 뭐 너것들이 할 게 뭐가 있다고 우울하냐 하냐면 애들은 너무 우울해요. 우리 집 애들도 우울해요. 게임할 때는 막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공부할 때, 기도수첩할 때는 애들이 너무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감을 갖게 됩니까?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장 우리를 빨리 충족시키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맞죠?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달고 짜고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음식보다 더 사람들 충족시키는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24를 다 빼앗아가고요. 이게 지금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3단체가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애들은 핸드폰 안 줍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자기 집에 TV 없어요. 알거든요. 그 유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더 말씀, 기도,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무지해요. 실제를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실제를 몰라요. 반은 교회인데 반은 세상이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적인 걸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힘들고 지쳐서 교회 옵니다. 맞아요. 그렇게도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힘없고 세상 가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하면 된다. 예배 드리면 된다. 증인되면 된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돼요. 해라 해라 이거 왜 하라 뭐 암송해라 그걸로 절대로 안 변합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유목사님 일본 집회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일본 집회에서 일본말 쓰셨어요. 어른들은 다른 것들에 이빠이 각인되어 있다. 조금 더 추가하면 이빠이 만땅 각인되어 있다. 그 다른 것들이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복음 다 알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랑 복음화는 다른 겁니다. 운동 누구나 하죠. 그걸 알고 있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다릅니다. 다락방 해야 되죠.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 가는 건 달라요. 여러분 복음화가 되도록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죄송한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도 미루다가 해야 돼서 어제 병원 가서 링겔을 맞고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참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24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갖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원래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더 못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는데 싫어하면은 그냥 불신자로 살게 하든가. 기도해라 하더라고.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린 자꾸 뭐 자꾸 변하는 게 응답인 줄 착각하거든요. 빨리 내가 빨리 낫고 맞죠.
돈 좀 확 생기고 능력 생기고 내 뜻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게. 네 주장이 내 말씀으로 바뀌게. 네 계획과 뜻이 세계복음화 237 1만 성들 품는 그릇으로 바뀌게. 그거 안 되고 우리는 사역이라는 정당한 행위가 있잖아요. 사역, 설교, 다락방. 이건 우리 안에서는 절대적 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사역하는 척 하려고 하는지 성령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아파요. 왜? 요거 멀쩡하면 딴짓 하거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목사님 맨날 아픕니까? 가지 마시고 야 성령이 충만한 역사 늘 작살나고 있습니다. 왜? 무지에서 깨어나라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센스티브 민감하고 뭔가 확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인도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맞는 것, 정당한 것들 누가 들어도 야 목사님 진짜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합시다. 그런 것들로 계속 만들어왔고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막아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리 무능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헤븐리 탤런트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지. 이 비밀 놓치면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구분 못 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왜? 우리 낙원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좋고 싫음에 묶이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지나가고 좋았던 시절도 있고 나빴던 시절도 있지만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전도자로서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자양분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 각인뿌리 체질돼야지 실질적인 상실에 빠지지 않습니다. 3단체가 모든 산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후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다음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갈지 그 개념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직장 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뭘 해야 됩니까?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엘리사의 기도가 뭐죠? 갑절의 영감. 이 보좌의 축복을 달라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묵상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맞죠? 19장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난 안 끝났는데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을 안 믿고 현실을 믿고 부정적인 것들을 믿고 사탄이 주는 사람 말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말씀 각인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반드시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내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캠프를 그때 그 육군 교도소에 안 갔어요. 거기서 살인자를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귀가 있었는데 이 살인자들은 달라요. 짐승의 법서가 느껴져요, 진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조직 폭력배들 있잖아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 사기꾼들 딱 보면은 알잖아요.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면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봤는지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아우라라고 하죠. 카리스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인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 사람은 느낍니다. 불신자도 느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아멘이라고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맞죠. 불신자 왕이 너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천군 천사가 지킵니다. 우리를.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기도를 나르기 때문에 기도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천군 천사가 많이 움직입니다. 왜 나는 늘 재수가 없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보좌와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좌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 것들과도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 붙잡으라고. 여러분 날마다 갑질의 연금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흑암이 꺾인 상태예요. 내 안에 흑암이 꺾였다. 예수가 내 주인 된 겁니다. 화나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와갖고 막 뭐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그게 지금 언약의 여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윤 목사님이 쭉 이렇게 핵심 집회나 여러 가지 집회를 많이 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다 부흥했습니다. 축복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 수련회 때 예언교회 다녀왔잖아요. 그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 참 많은 은혜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맞죠?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와 목사님 대단하다. 이후에 장로님들 대단하다. 거기는 35년 동안 교회를 지었어요. 35년 동안. 그러니까 뭐 집 팔고 눈 팔고 뭐 얘 낼 게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집 안 파냐? 뭐 안 파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사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왜 그만큼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그때 정원재 목사님이 꼴랑 20억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꼴랑? 꼴랑 맞아요. 맞죠? 왜 지금 40억 됐거든요. 그래서 꼴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팔아야지만 되지만 우리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팔아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본당 오늘 가실 때 한번 본당 한번 보세요. 지금 의자 줄 맞추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커가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 스피커 한 통에 한 3천만 원씩 합니다. 하나님 저 스피커 한 통 내가 헌당하겠습니다. 헌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이런 거 뭐 한 요 뭐 몇만 되는 것 같은 이런 게 100만 넘어 200만 이씩 이래 합니다. 저 못 쓰신 분들은 목사님 마이크 내가 합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 타공판으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몇 평씩 감당하시면 돼요. 사실 뭐 혼자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지 하나씩 하면 그 금방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일만 성도의 그릇이 되는 거고 우리 후대와 차세대들이 계속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또 2, 3주로 나가잖아요. 이 메시지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사. 그게 유대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 결국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 흩으십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안 되게 하세요. 왜?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될 수출용입니다. 내수용 아니에요. 불량품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237로 향할 때 우리의 경제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줄이지? 줄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더 축복받아서 또 하는 게 갖다 바칠까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가실 때 올라가셔서 스피커 한 통씩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오전에는 한 명도 아멘 안 했는데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도 좀 좋은 거 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게 뭐 1억 6천 2억 이렇게 돼요. 렌즈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몇 명씩 개 모아갖고 하셔도 되고요. 절대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절대 필요한 거.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사놔봤자 별로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진짜 정말 좋은 옷이고 갖고 싶었던 그런 와셔츠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아끼다가 이제 똥 돼요. 아끼다 똥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다이소에서 2,000짜리 쓰는 거는, 사놓고 이런 거는 되게 잘 씁니다. 몇 년 써요. 2,000, 3,000짜리 삼는 거. 근데 백화점에서 2, 30만 원 주고 사는 거는 아낀다고 다 똥 되고, 유행 지나가고. 그래서 절대 필요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빨리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증인 체질이 되라고 해서 증인 체질. 불신자 체질이 아니라 증인 체질. 증인 체질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사역에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영순위, 박용순 전사님 말고 영순위가 돼야 돼요. 영순위는 뭐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거 한번 뭐 주나? 뭐 밥 주나? 돈 주나?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면 할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믿음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주면 한다라는 게 불신앙이에요. 무모하고 대책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발견되는 거. 그래서 다짜고짜 설치지 마라. 요셉은 청소하러 가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 만나면 늘 힘주고 늘 말씀 정리해주고 늘 좋은 말 해주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얘기해주는데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늘 싫은 얘기, 안 좋은 얘기하고 늘 뭐라고 하고 내가 진짜 니라서 내가 얘기해주는 건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내니까 이런 말 해준다고 하고 라떼는 뭐 이런 거 하면 흑암의 플랫폼이에요. 늘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늘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합니다. 기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게 불신자 보좌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생각 많이 하고 불평한 생각 많이 하는 만큼 그게 응답으로 옵니다. 살리는 생각 많이 한 만큼 그게 응답으로 와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야 돼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여야 됩니다. 답으로 가는 길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행위입니다. 맞죠? 거기에는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 제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 주셨구나. 양자 태길의 어떤 선택에 귀로에 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하고 좋고 돈 더 많이 주는 걸 선택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보다 살리는 선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증가하고 하나님의 방법적인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걸 늘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맞고 틀리다 거기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한 번씩 뭐 교육기관에 전화 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 이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얘기해 줘요. 이렇게 후회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선택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무당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걸로 뭐 부채도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맞다 틀렸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꾸 그 잘못했을 때 그 핑계를 자꾸 목사님 핑계 대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맞죠? 그래가 점쟁이 찾아가고 하잖아요. 자, 그게 지금은 틀렸지만 나중에 또 다른 응답으로 옵니다.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증인입니다. 진짜 도전에 필요한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도전하세요. 돈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까?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관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증거들이에요. 그게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관계 이렇게 회복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정식이도록 무식이도록. 그래서 내가 진짜 플랫폼이 될 때 사람 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새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뭐 집에 가면 똑같은 남편 똑같은 부인인데 뭐가 새 겁니까? 내가 새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아, 난 하나님 나라지. 난 내 뒤에 보좌가 있지. 내가 플랫폼이지. 내가 본당 스피커 하나 맡았지. 여러분,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24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일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 속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힘든데 어떻게 기뻐 감사합니까? 그게 더 큰 응답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라는 거야. 미리 보고 가는 거야. 미리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면 미리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 웃습니까? 웃으니까 웃을 일이 오죠.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힘듭니까? 좋습니까? 들뜹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각인하면 우리 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영혼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 아침에, 밤에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맞죠? 돈 없다고 하면서 돈 드는 건 잘하면서 돈 안 들고 쉬운 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피커 한 통씩 여러분 작정하세요.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증인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증인되는 응답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